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11월 17일에 치르는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평가죠. 9월 모의고사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만큼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채점 결과는 언제 발표가 되죠? 네. 이제 오늘 실시된 9월 모의고사의 채점 결과는 지금부터 이제 3주 후인 9월 27일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네. 그 이제 27일 발표되기 전에 수시 지원, 그 수시 원서 접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그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입장이라든가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시 지원은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윗대학이거나 비슷한 이런 수준의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수시 지원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 정시 지원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실시된 그 가채점 결과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채점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지원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들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쉬운 수능이 예상됐던 만큼 9월 모의고사에 실제로 이런 난이도가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선생님이 국어교사시니까 국어를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국어 영역의 난이도는 어땠나요? 네. 오늘 1교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우리 학생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6월달 그 모의평가가 상당히 이제 신유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네.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좀 이제 그 고민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9월달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그 신유형의 또는 이제 융합형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화법, 작문, 문법, 그다음에 이제 독서, 문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화법, 작문, 문법 같은 경우는 순서를 지켰지만은 독서하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뒤바뀌고 또 이제 그 문학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비평문이라든지 또는 작품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독서 분야에서는 이제 콘크리트와 관련된 건축물 쪽에 어떤 그 과학과 기술이 융합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흔히 접해보기 힘들었던 그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황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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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국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유형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국어 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호수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오늘 9월 모의고사 보고 우리 수험생들 이제 가채점을 다 했을 텐데 뭐 잘 본 학생도 있고 또 이제 생각보다 못 봤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만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낙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수능이 77일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6월, 9월 두 번의 이제 모의평가 후에는 이제 본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 6월이나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부족한 학습량을 채우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6월이나 9월 그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이제 본인이 어떤 희망하는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낙담하고 있는 학생들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본 수능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본인 스스로에게 자신감,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야 주변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제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또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력 관리, 건강 관리가 또 우선이 되는 학생일수록
좀 더 이렇게 마지막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과 체력 관리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수능이죠. 네, 끝까지 그렇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번역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9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문학, 섬세함, 열정입니다. 희망대학은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학업 우수자 전형, 경희대 영어학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예, 번역가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이 9월 모의고사를 치렀을 텐데 어떻게 좀 본 것 같으세요? 예, 평소보다 조금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 좀 어렵고 긴장을 했을 수도 네네.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은 최준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최준규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번역가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일전에 이제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을 수상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상을 수상받기까지는 이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라는 분의 어떤 번역의 힘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문학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는 번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번역가를 꿈꾸고 있고요. 또 실제 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감성이라든지 또는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마 문학 소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최진규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6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6장 모두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한 가지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통일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앞으로 해볼 거고요. 그 아버님께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교과 전형으로 제가 이제 6가지를 추천을 했는데 우리 학생이 혹시 논술에 대한 대비는 그동안에 하고 있었나요? 예,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뭐 하고 있긴 한데 집중적으로 준비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논술에 대한 준비는 하고는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예. 예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서에 보니까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면접을 좀 이렇게 피하고 싶다라는 쪽에 의견을 줬는데 그럴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성격이 좀 쑥스러워하고. 말을 이렇게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예. 내성적이고 그래서 예 면접에서 잘 본인의 의사 표현을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1.97이고 그다음에 수능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3.2니까
당연히 이제 내신이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본다라면 수시에서는 역시 이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논술을 중심에 놓고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논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능하고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최저 조건을 맞춘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논술 전형을 지속적으로 준비는 해왔다고는 하지만은 아마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학생부 전형일 텐데 이 학생부 전형의 교과냐 종합이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 학생이 내신성적으로 보면은 뭐 서울권에 뭐 경쟁력 있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긴 한데 다만 이제 면접에 대한 그 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질 않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교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100% 교과로 뽑는 전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교과 성적 플러스 면접 또 교과 성적 플러스 서류 교과 성적 플러스 적성 이런 그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교과 성적 100%로 이렇게 이제 뽑는 전형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요. 또 이제 교과 성적 100% 전형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능 최저와의 또 연계성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교과의 성적이 높게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가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6장을 다 써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김호성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합격자의 뭐 성적과 경쟁률 이걸 어떻게 참고 지표로 삼고 또 지원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고요. 또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함께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그 자료들을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탑재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생부 교과로 이제 정량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성 평가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한 교과로 100% 전형으로 뽑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이제 대학들이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제 자료를 볼 때 주의하실 것은 작년도 자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최근 한 2년 또는 3년 정도의 그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간의 추이가 비슷하게 가고 경쟁률이 비슷하게 간다면 올해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2년 전에는 갑자기 높았다가 또 작년에 낮았기 때문에 낮은 네. 것만 보고 지원할 경우는 속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대학들은 그 최종 합격자의 이제 발표에 대해서 그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나 또는 뭐 최종 등록자의 평균 또는 심지어는 이제 최종 합격자의 70% 컷 또는 80% 컷을 발표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발표하는 그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학교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맞춰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합격자에 대한 평균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70이나 80%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중부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학생들의 인원을 파악해서 70이나 80%의 어떤 인원을 이제 보통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 대학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그런 부분일 때 본인이 이제 3학 1학기까지 교과 성적이 다 끝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그 대학마다 반영하는 비율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 과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년별로 이제 공통으로 반영할 거냐 아니면 2, 3학년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높게 반영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유불리를 정확히 보시면 아마 좀 더 이렇게 좋은 어떤 전형에 대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모의고사인데요. 그 국어는 100분위 81에 3등급이고요. 수학 다형 100분위 78에 3등급, 영어 89에 2등급, 한국사 2등급, 그 다음에 탐구의 사회문화 100분위 67에 4등급, 동아시아사 75에 4등급, 그래서 이제 등급 평균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4월달 모의고사하고 6월달 모의고사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는 1등급이었는데 6월 달에는 이제 3등급으로 이렇게 좀 하락이 많이 됐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역시 이제 영문과를 지원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이제 향상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한국사는 뭐 등급에 2등급 정도 올라가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사회문화나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한 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3학년에 와서 향상되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험생의 20% 정도가 이제 재수생을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5명 중에 1명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능 성적을 받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오늘 이제 9월 이 모의평가 시험을 치렀는데도 아버님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 건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나온 점수를 가지고 만약에 정시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점수를 이제 파악하고서 수시 전략을 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국어는 또 성적이 떨어졌고요. 또 네. 영어는 이제 반대로 올라서 아직 이제 모의고사가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앞서 이제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지원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6회를 다 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학생의 어떤 모의고사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시 수준의 대학과 또 이후에 모의고사 전략까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6월 달 모의고사 점수를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표준 점수가 이제 가장 정확할 겁니다. 800점 만점에 476점이 나왔는데 이 점수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정시로 지원해 봤다고 할 경우 전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능성을 살펴볼 텐데요. 네.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나학원의 영미문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518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부족하지요. 42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숙명여대 나학원의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503점 정도로 보는데 27점이 부족하고요. 경희대 가군 영어학부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514점으로 38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수능 성적상으로 보면은 정시에 지원해서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 수시에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면에서 본다라면 아주 정말로 그 전술 전략이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1학년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인데요. 네. 가장 좋은 성적은 이제 국어 성적이고요. 1.18등급이고요. 뭐 거의 1등급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1.96, 사회는 2.04, 수학은 2.68. 그래서 등급 평균은 1.97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제 1등급입니다. 한 번 정도 2등급 나왔는데 뭐 최상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출발을 해서 뭐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약간씩 등락의 폭은 있긴 하지만은 그런대로 이제 비교적 상위권 성적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2등급이니까요. 학기가 진행될수록 약간씩 향상되는 어떤 추세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적을 보면은 우리 학생이 1학년 때보다는 3학년 1학기에 이르면서 성적상의 어떤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에 대한 어려움 또 이제 교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교과도 살펴봐야 되니까 그 비교과에서의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따져봤을 때는 역시 교과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제 마음속에 걸리는 건 바로 이제 수능인데요. 수능 체제에 이제 어떻게 또 우리 학생이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 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진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영역에서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활동은 제가 이제 맑음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본인이 꾸민 이제 번역가를 향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1, 2학년 합해서 총 8건인데 1학년 때는 3건, 2학년 때는 5건인데요. 주로 소감문, 독후감 이런 그 수상 실적이란 말이죠. 뭐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영어를 전공할 건데 영어와 연관된 수상 실적이 없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은 아마도 대학에서 볼 때는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요. 학교마다 행사가 많이 있는데 1학년 때는 딱 두 건만 기록이 돼 있어요. 2학년 때 네 건.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요. 그래서 기록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참여에 대한 어떤 그 적극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문과고 또 번역이니까 이와 연관된 쪽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학생은 1학년 때 요리 연구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논문 작성반 또 이제 빈그릇 운동반 이게 뭐냐면 급식 잔반을 남기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하고 상당히 좀 연관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는 진로에 대한 어떤 열정이 그만큼 바람직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1학년 때 19시간입니다. 우리가 최소 기본적으로 한 20시간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시간을 채우지 못했고요. 2학년 때 32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이 있거든요. 학생부의 1학년 때 쓰는 부분이 거기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움으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는 공통독서 9권만 있어요. 뭐 9권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과목별로 독서 내용을 학기별로 나눠서 쓰게 돼 있는데 과목별 독서는 전혀 한 권도 없고 그냥 교양과 연관된 공통독서만 있다. 그 다음에 2학년에는 이제 공통독서도 있긴 하지만은 법과 정치 생명과학만 독서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독서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학생이 읽은 책 가운데 영어하고 연관된 책이 없었다라는 부분 이건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 부분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학생이 수업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참여했느냐라는 걸 보게 돼 있는데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마 그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수업에 참여한 내용 아주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 우리 학생이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얻었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는 게 또 아쉬움이었고 영문과를 지원할 건데 영어 교과의 성적은 있는데 영어에 대한 어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그 대학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아쉬움께 이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쪽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요즘은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뿐만이 아니라 예체능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 이제 갠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뭐 이런 부분들이 과목별로 아주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추세에 비춰본다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선생님의 이런 진단 때문에 아마 앞서서 학생부 교과로 수시를 다 쓰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 최진규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역시 일지망대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라고 보는 건데요. 여섯 개의 카드 중에서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이제 일지망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한국외대를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한국외대를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조언을 해 주시고 이어서 한국외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까지 좀 간단하게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5명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6.8:1, 추가 합격은 이제 19번까지 나갔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국수영탐 중에서 2개 합이 4가 나와야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탐구에서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으로 보정을 해주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사탐 성적이 안 나와요. 뭐 4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제2외국어 성적을 내신에서 보니까 일본어가 2등급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어를 수능을 봐서 탐구 과목 하나하고 이렇게 보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를 반영할 때 비율이 국어하고 영어가 30%씩이고요. 수학하고 사회가 20%씩인데 아까 이제 앞에서 보았다시피 국어하고 영어 성적이 좋아요. 그다음에 수학하고 사회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은 내신이 2.06 정도니까요. 뭐 우리 학생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수능 최저 충족이 합격의 최대 관건이 아닐까. 현재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개 등급 합이 5니까요. 그것도 이제 이 등급 합도 국어하고 영어인데 국어 영어가 거의 등급 커트라인 선에 걸려 있거든요. 100분위가.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우리 학생이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 역시 이제 한국 외대인데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영어 통번역학 전공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 영어 통번역학 전공은 외대의 서울 캠퍼스에 없고 글로벌 캠퍼스에만 있거든요. 15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 8.29:1이었고 추가 합격은 24번까지 나갔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고요. 국수형 중에서 한계 3등급이니까요. 현재로서는 수능 체제를 이제 충족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비율이 여기도 똑같이 국어하고 영어가 30%씩 60%를 차지하니까 우리 학생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역시 이제 번역과니까 영어 통번역학과가 우리 학생한테는 진로고 가장 적합한 그런 학과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이 이 학과가요. 그런 의미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저는 현재 맞추고 있고 또 진로와 내신을 감안할 때는 우리 학생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이 1.98이니까요. 우리 학생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버님,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평소에 생각 못했던 걸 많은 걸 알게 돼서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